자, 파문운동의 발생지에 대해서 안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파문운동이요? 네. 정말 제가 아는 게 없어갖고 아우네 장터 말고 모르겠어요. 저는 아우네 장터나 태화관 같은 게 생각이 납니다. 뭐 서울의 탑골공원이라든지 천안? 천안 삼거리? 뭐 저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종로나 뭐 이런 데서도 있었고 뭐 천안이면 뭐 아우네 장터나 천안 삼거리? 이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 뒤에 보시는 공항대 여기서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.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. 네. 자, 이제 갈까요? 3.1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19년이니까 두 번째 예배당이 이 건물이 있을 때 이제 3.1운동이 일어났죠.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? 대구 근대역사관으로 가시죠. 뿅. 삐. 이게 경주제일교회에서 원래 13일 날 이제 시위를 하자 이러면서 이제 모의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위 모의를 하다가 그 일본 그러니까 경주 당시에 경주 경찰서에서 이것들을 노리고 있었다가 이거를 잡으러 온 거야.
아무래도 다 여기가 건물 터였던 것 같은데? 옛날에 여기가 건물이 터였고 여기에서 모의를 했고 여기에 개명학교라고 그러는데 여기 여학생들이 맞아 이 사람들이 맞아 그러니까 옛날 학교였으니까 아까 교회 구속학교 그런 거 증명이라는 거 그